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고대 로마 사회를 흔들었던 노예 투쟁을 이끈 영웅 스파르타쿠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그 유명한 미드로 많이 접하셔서 익숙한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그 미드 스파르타쿠스를 봤습니다.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초자극 드라마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스파르타쿠스에 대한 문헌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진 않는 상태인데 드라마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스파르타쿠스 개인적인 이야기나 그의 로맨스를 기대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의 로맨스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스파르타쿠스가 등장할 당시의 로마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정복당한 식민지에서 로마로 끌려온 노예의 수는 2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이니까 정말 많은 노예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노예들은 인간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가축이나 말과 같은 생산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모든 식량 생산을 도맡았다고 하는데요.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80% 정도가 노예 또는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또 로마 귀족이나 부유한 시민에게 고용되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문지기, 가마꾼, 급사, 가정교사 등으로 고용되었고 어떤 귀족들은 목욕시중 노예, 또 신발전담 노예 등을 따로 두면서 자신의 부유함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노예들은 로마 시민을 위한 검투 경기를 하는 검투사가 되어 로마 시민들의 오락거리가 되어야만 했죠. 로마 시민들은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을 관람하면서 웃고 떠들며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바로 그 노예 검투사였는데요. 스파르타쿠스의 초기 생애, 출생 연도, 출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역사가 프루타르코스는 스파르타쿠스가 유목부족 출신으로 트라키아인인데 정신이 아주 위대하고 신체가 아주 튼튼했으며 똑똑하고 교양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피아노스는 스파르타쿠스가 한때 로마군에 복무를 했었는데 투옥되었다가 검투사로 팔린 사람이며 트라키아 지방 출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두 사람의 기록과 다른 기록을 종합해보면 스파르타쿠스는 전쟁 포로로 잡혀서 로마군에 소속되었지만 몇 번이나 도망을 치는 시도를 했고 결국 기원전 80년에 괘씸죄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도망친 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간 그의 아내를 구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스파르타쿠스는 무예가 아주 뛰어난 전사였기 때문에 그가 가게 된 곳은 바로 검투사 양성소. 카푸아에 있는 렌툴루스 바티아투스라는 부자가 운영하는 검투사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워낙 경계가 삼엄했고 항상 족쇄와 수갑을 차고 있어야만 해서 도망을 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노예 검투사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검투 경기를 하다 죽어갔는데요. 견디지 못한 검투사들이 탈출을 모의하게 됩니다. 기원전 73년 카푸아 검투사 양성소에서 검투사 200여 명이 은밀히 탈출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곧 발각되고 맙니다. 아, 이들은 이제 틀렸나 하며 좌절을 했는데 이때 스파르타쿠스가 검투사들 앞으로 나서서 자유인으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낫지 한낱 귀족들의 장난감으로 경기장에서 죽는 것은 옳지 않소 하며 검투사들을 선동했고 노예 78명이 주방으로 가서 식칼, 꼬챙이 등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챙겨서 그곳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마차에서 무기와 갑옷 등을 빼앗아 무장을 하고 베수비우스 산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스파르타쿠스는 도망친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함께한 갈리아인 크릭수스와 게르만인 오이노마우사가 그의 든든한 지지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도망 노예였지만 이제 자유인을 꿈꾸며 반란을 하는 반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가 탈출을 할 때 그의 부인도 함께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 역시 로마인에게 잡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구출을 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스파르타쿠스의 아내는 디오니소스를 신으로 모시는 무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스파르타쿠스를 신이 점지한 남자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쿠스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 잠을 자는데 얼굴 부근에 이 뱀이 꽈리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아내가 뱀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니 좋은 징조다라는 예언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당시는 스파르타쿠스 외에도 힘든 생활을 하는 노예들이 종종 탈출을 했기 때문에 로마는 스파르타쿠스 일행의 탈출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수색을 해서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비우스 산 근처의 이 도망 노예와 가난한 농민들까지 스파르타쿠스에게 합류를 하면서 반란군의 숫자는 1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 봉기군은 자신들이 노예로 있던 농장을 차례차례로 습격을 했고 이들의 습격에 캄파니아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결국 로마 정부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군이 처음 진압을 하러 나섰을 때는 노예들의 난동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노예들이 일으킨 두 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칠리아에서 일어난 노예들의 반란인데 기원전 135년에서 132년까지 에우노스와 클레온이라는 이름의 시리아 출신 노예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반란이었죠. 또 두 번째 반란은 기원전 104년부터 102년까지 이어졌는데요. 아테니온과 살비우스라는 시칠리아 출신 노예들이 또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들은 모두 처참하게 진압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쉽게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미트리다테스 전쟁이 한창이었고 히스파니아에서는 세르토리우스 전쟁이 한창이어서 병력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원로원은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에게 시민군 3,000명을 주고 반란 노예를 진압하도록 명령합니다. 클라디우스는 병력 3,000명을 데리고 반란을 진압하러 나섰는데요. 베스비우스 산의 유일한 길목을 막고 반란군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항복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란군은 야생 덩굴로 밧줄을 만들어서 반대편 절벽을 타고 내려와서 불시에 후방을 습격해서 로마군을 격파하게 되죠. 자, 이들이 로마군을 격파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더 많은 노예들이 이 반란에 참여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 군의 규모는 점점 커져서 로마군처럼 체계를 잡아 훈련을 받게 되었죠. 보병, 투창병, 기병, 정찰병, 통신병, 수송병으로 나누어서 엄격한 훈련을 받은 반란군은 이제 그 수와 전력면에서 아주 강력한 군대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로마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반란군 진압에 실패를 하자 이번엔 법무관 바르니우스가 지휘를 맡아서 정규 2개 군단을 이끌고 베수비우스 산으로 가게 됩니다. 바르니우스는 군단을 나누어서 포위 전술을 펼치게 되는데요. 스파르타쿠스는 이 전술에 휘말리지 않았고 다시 이 로마군을 격파해버립니다. 이후 바르니우스의 부관인 프리우스가 병력 2,000명을 이끌고 또 지원을 왔는데 그 역시 반란군에게 당했고 다른 부관 코시니우스 역시 반란군에게 무참히 깨지게 됩니다. 이에 바르니우스는 부대 배치를 다시 하고 보루를 세워서 이 노예 반란군들을 험준한 산속에 가둬놓습니다. 산속에 갇히게 된 반란군, 사실 병력도 재정비해야 되고 군량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스파르타쿠스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늦은 밤, 적군의 시체를 묻고 그 위에 불을 지피죠. 이것을 본 적군들은 노예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구나 라면서 계속 포위를 하고 기다렸는데 교묘하게 로마군의 포위망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날이 밝은 후에야 로마군은 이 반란군들이 포위망을 빠져나간 것을 알고 서둘러 반란군의 뒤를 쫓게 됩니다. 하지만 되려 반란군의 매복에 걸려 바르니우스가 포로로 잡힐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반란군이 계속 승리를 거두자 그 세력은 점점 더 커져서
7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은 이탈리아 남부로 향하게 됩니다. 다급해진 원로원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집정관 두 명을 또 파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세력이 점점 커진 반란군은 커진 세력만큼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내부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를 중심으로 한 노예들은 이 알프스 산을 넘어서 스파르타쿠스의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고 크릭수스파를 지지하는 쪽은 이에 반발합니다. 이들은 로마 시민들을 약탈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어 했고 이런 이유로 로마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 했죠. 결국 크릭수스는 3만 병력을 이끌고 이 반란군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데요. 집정관 겔리우스 부대가 크릭수스 군을 뒤쫓게 됩니다. 이후 풀리아 북부의 가르나수스 산에서 포위되어서 대부분 전사하게 되고 이들을 이끌던 크릭수스 역시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릭수스를 제압한 겔리우스는 다시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갈리아 키살피나로 북상하던 스파르타 군을 뒤쫓게 됩니다. 앞서간 집정관 렌툴루스가 스파르타쿠스 군의 진로를 막아서 협공을 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스파르타쿠스는 렌툴루스 군단을 물리치더니 이번에는 겔리우스 군단까지 차례로 물리쳐버린 겁니다. 스파르타쿠스는 크릭수스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추모 검투 시합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300명의 로마군 포로가 있었고 이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것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검투 시합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계속해서 알프스가 있는 북쪽으로 진군을 했는데요. 알프스 남쪽에 갈리아 총독 카시우스를 물리치고 무사히 알프스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들의 규모가 12만 정도나 되었다고 하네요. 이들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알프스 산을 넘어서 스파르타쿠스의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파르타군이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들이 남하를 한 이유는 입고 있던 옷이 너무 얇아서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고 또 때마침 식량도 부족해서 더 이상 북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탈리아 북부 농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다시 남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는 앞서 파견한 이 두 집정관이 반란군을 막아내지 못하자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크라수스에게 지휘권을 넘깁니다. 크라수스는 당시 전쟁 경험은 거의 없었지만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하는 야심가였고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기회에 전공을 세우고 싶었고 막대한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크라수스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생각으로 그 즉시 스파르타쿠스를 추격해 나갑니다. 이때 반란군은 로마의 주력 부대를 피해 루카니아로 향했는데요. 크라수스의 부관 무미우스가 2개 군단을 이끌고 스파르타쿠스를 계속 포위합니다. 크라수스는 포위만 하고 일단 전투를 벌이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오만한 이 무미우스가 전투를 벌였고 결국 격파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크라수스는 10분의 1형을 부활시키며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10분의 1형은 10명을 한 조로 하는 부대가 한 명씩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부대원이 그 한 명을 죽이는 방식의 체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대원을 죽이면서까지 결전을 다진 로마군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전투에서 이기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기원전 72년 말 스파르타쿠스군은 남 이탈리아에서 시칠리아 섬으로 건너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메시아 해협 근처 레기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시칠리아는 로마의 곡창지대였고 또 과거에 노예 반란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곳을 점령한다면 로마의 식량 공급을 중단하고 반란군의 힘을 더 기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에 시칠리아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기로 한 해적이 시칠리아 총독에게 뇌물을 받고 배신을 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어 기원전 71년이 되었는데요. 스파르타쿠스는 직접 배를 만들어서 건너갈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풍랑이 너무 거센데다가 크라수스가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반란군은 다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크라수스가 반란군의 이동 경로에 55km 길이, 너비 4.5에 달하는 참호를 파서 이동 경로를 막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크라수스 군에게 포위당한 반란군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었죠. 이런 상태에서 원로원은 반란군 소탕을 앞당기기 위해 당시 히스파니아에 있는 폼페이우스를 불러서 크라수스를 지원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파르타쿠스는 크라수스와 협상을 해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크라수스가 이를 거절하죠. 오히려 공격을 서두릅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반란군의 군량도 다 떨어져서 항복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폼페이우스가 지원을 오다니 이러다가는 반란군 진압의 공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라고 불안해진 크라수스가 그대로 반란군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죠. 자, 이것을 알게 된 스파르타쿠스는 늦은 밤을 틈타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긴 참호 중에서 일부 좁은 구간을 나뭇가지와 진흙 등으로 메우고 기병을 앞세워 로마군의 포위망을 뚫은 겁니다. 이 과정은 아주 험난한 과정이어서 반란군 1만 2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반란군은 곧바로 브룬디시움으로 가서 그리스로 건너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마침 미트라테스 6세를 물리친 루클루스가 진군을 해왔고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도 이 반란군 뒤를 바짝 뒤쫓아오고 있었죠. 반란군이 브룬디시움에 다다랐을 때 루클루스가 이미 동쪽 길목을 막고 있었고 폼페이우스는 북쪽에서 압박해왔고 크라수스는 후방에서 또 추격을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자 반란군 내에는 다시 분열이 일어났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크라수스에게 많은 병력을 잃게 됩니다. 아, 여기가 끝인가? 스파르타쿠스는 마지막을 예감하게 되었고 크라수스 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기원전 71년 봄, 스파르타쿠스는 풀리아 국경 내에서 크라수스와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베리 클라우스의 스파르타쿠스 전쟁은 실화와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역사 소설인데요. 이 마지막 전투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들어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결사대를 조직해서 크라수스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스파르타쿠스가 한 번에 백인 대장 두 명씩을 죽일 정도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고 어차피 수적 열세인 상태에서 전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스파르타쿠스는 오로지 크라수스만 죽이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게 되죠. 그의 앞에 로마군이 빽빽히 포진을 하고 끝없이 막아서는데요. 스파르타쿠스와 결사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로마군을 베고 베고 또 넘기지만 결국 한 명 두 명씩 로마군의 칼날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파르타쿠스마저 크라수스 앞에 다다르지 못하고 마지막 운명을 맞게 되죠. 마지막까지 싸우던 반란군은 이곳에서 최후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때 6만 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그의 부대는 처절한 난투극 끝에 패배하고 그의 시신은 너무나 많은 이 시체들 틈에 파묻혀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살아서 포로가 된 반란군 6천명은 카푸아와 로마 사이에 있는 아피아가도에서 모두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폼페이우스 군대는 전투를 치르진 않았는데요. 군대를 이끌고 남아하다가 크라수스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5천명의 노예를 전멸시켜버립니다.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는 이 노예 반란을 진압하면서 큰 명성을 얻었고 기원전 70년 나란히 집정관에 당선됩니다. 살아남아 도망친 반란군 일부는 로마 각지로 흩어져서 10여 년 동안 계속 항쟁을 이어나갔지만 마지막까지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이렇게 실패로 끝이 났지만 이 반란을 계기로 로마의 노예제는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노예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은 로마인들은 노예들의 먹을거리, 환경을 개선해주면서 그들을 달래는 정책을 썼던 겁니다. 이후 독립적으로 토지 경영을 맡는 노예가 생겨나기도 했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로마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수치로 남게 되었습니다. 노예라고 무시하던 한 남자에게 완전히 파괴당할 뻔한 사건이다 보니 로마인은 스파르타쿠스를 역사에 남지 않게 묻어버리기로 했고 그에 대한 기록을 삭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스파르타쿠스가 사망한 후에도 노예들은 그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영웅으로 생각했고 또 로마 지식인층도 스파르타쿠스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로 팔려가 자유가 억압당했던 스파르타쿠스는 자유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투쟁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자신과 노예의 자유를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했던 비극적 영웅 스파르타쿠스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수다몽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업로드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다몽 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